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오늘부터 관련 상황 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방역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2조 원대 예비비도 풀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해동시 정부청사입니다. 네, 지금 중국 우한에 우리 교민 수백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서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2주간 격리 생활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정부 합동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해외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 행안부 대책본부가 구성된 건 지난 2018년 9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생긴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오늘부터 상황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부분, 또 경제 안정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오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 원을 포함해서 검역과 진단비, 격리치료비 등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서 수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중국 진출 기업과 국내 산업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은행도 24시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